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고추는 국내 채소 시장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최근에 사회 여건의 변화와 더불어 다양한 품종 개발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이색적인 가지고추와 오이고추가 최근에 떠오르는 식품으로 식성이 까다로운 고추 매니아들에게 좋은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지고추와 오이고추 효능 및 먹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지고추는 고추와 가지를 교배한 이색적인 품종으로 껍질이 부드럽고 윤기가 흐르면서 매끈합니다. 그리고 고추의 맛과 향은 그대로이고 특유의 단맛이 나는 아삭한 식감이 있으며 특별히 맵지도 않아 위장에 큰 부담이 없습니다. 가격은 시장에서 200g당 6,000원이나 1kg에 18,000원 정도로 매우 비싼 편이지만 그만큼 영양면에서 값어치를 합니다. 영양성분에는 비타민C 함량이 귤 2배이고 사과 18배, 일반 고추는 5배로 알려져 있어 한 끼 식사로 즐겨 먹기에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안토시에아닌 성분은 검은콩 6배이고 가지보다는 4배 정도에 이르러 최근 채소계에서 가장 핫한 인기 품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높은 영양가로 인해 하루 5에서 10개 정도 먹으면 비타민C 권장량을 충분히 충족하고도 남을 정도라고 합니다. 한 전문의는 고추와 가지의 두 가지 효능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가 있다고 하며 건강 및 기능성 채소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가지고추는 실험을 통해 탄수화물 소화 흡수를 저해시키는 물질인 알파글루코시다아제 억제제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당 상승을 억제해 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고 탄수화물이 장에서 분해되는 것을 막아주어 식후 혈당을 낮추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포도당 유입을 35에서 45% 증가시켜 인슐린 민감성이 개선되는 것을 나타내어 당뇨 예방 및 관리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추에는 혈압을 낮추는 성분이 가득 들어있어 고혈압과 합병증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고 실험 내용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실제 의사들은 고혈압 환자들에게 가지고추를 권장하기도 했으며 각종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오이고추는 어디서나 흔하게 접할 수가 있고 풋고추와 피망의 교잡종으로 오이처럼 시원하며 육질이 두껍고 아삭한 맛이 큰 특징입니다. 특히 비타민이 사과 15배가 함유되어 있을 정도이며 이런 풍부한 비타민 효과로 인해 세포막을 보호해 여드름과 잡티를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 합니다. 그리고 실험에서 콜라겐 합성 증가로 인해 주름살과 피부 노화 방지, 면역성분 활성화 및 활성산소를 제거까지 해준다고 보고가 된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오이고추 하면 식이섬유와 영양소가 매우 풍부하고 열량과 당분은 매우 낮아 복부 비만과 체지방의 축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다이어트에 효과를 주는 캡사이신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대사량을 높여주면서 지방 분해와 연소를 촉진해서 전체적으로 체중 감량을 하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한 장운동을 원활하게 해 숙변 제거 및 변비를 없애주며 오이고추를 하루 5에서 10개씩 자주 먹으면 과체중으로 인한 비만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철분 부족으로 인한 빈혈을 막아주며 비타민 B3가 들어있어 피지 생성을 자극해서 머리카락이 자주 빠지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식용으로 가지고추는 그냥 생으로 된장에 찍어 먹는 게 가장 좋고 가지처럼 익혀 먹어도 맛과 영양이 손실되지가 않는 장점이 있어 각종 요리에 적용해서 먹기도 합니다. 오늘은 고추 양념장과 된장 무침 만드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된장은 실험을 통해 대장암 세포의 유의적인 세포 사멸과 높은 억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된장 무침 준비 재료는 오이고추 및 가지고추, 된장 고추장 참깨, 대파 참기름 매실효소가 필요합니다. 그 밖에 자기 입맛에 맞게 양파와 고춧가루 들깨가루, 다진 마늘 올리고당 등을 첨가하셔도 됩니다. 먼저 밭에서 채취해온 고추는 몇 번에 걸쳐 깨끗이 씻어주고 꼭지는 떼내어줍니다. 사기 그릇에 된장 두 스푼과 고추장 한 스푼을 넣어주고 고추의 양에 따라서는 이들 양념을 줄이거나 좀 더 넣기도 합니다. 다음은 레시틴 성분이 풍부해 피부 노화를 막는다는 깨를 골고루 뿌려주고 대파를 썰어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맛과 향을 가미하기 위해 참기름 한 스푼 정도 넣고 매실효소를 넣은 다음 골고루 섞어줍니다. 이번에는 미리 썰어놓은 고추를 넣고 골고루 된장에 버무려줍니다. 끝으로 반찬 그릇에 넣은 후에 깨를 위에 뿌려주면 된장 무침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특히 실험에서 가지고추의 캡사이신 성분이 암의 성장과 전이를 저해시키고 암세포 억제율이 매우 높아 암 환자들은 식이요법으로 꾸준히 섭취하면 항암치료에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처럼 보라색을 가진 보약이라 불리우며 항암치료와 당뇨에 대해서만큼은 최고의 특효식품이 되기도 합니다. 가지고추와 오이고추는 아직까지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으나 성질이 차고 서늘해서 몸이 냉한 사람은 복통이나 설사 등의 부작용이 따를 수가 있으니 적당량을 잘 지켜서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